1945년 대한민국 땅에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한국인들이 해저 1000m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하는 이곳의 이름은 군함도입니다.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던 이 지옥섬 군함도는 현대 일본에게는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호텔의 악단장 강옥과 그의 딸 소희, 종로의 주먹 칠성과 일제강점기 시기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말년 등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한국인들이 펼쳐나가는 군함도 속에서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와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다뤄볼 실화와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은 바로 2017년 개봉작 군함도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 자체가 다루고 있는 역사가 역사인지라 개봉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본 영상은 단순히 영화 속에서 연출되고 있는 장면과 실제 역사를 비교해보는 영상이며 영화와 관련된 논란과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언급과 의도 없이 제작한 영상임을 밝힙니다. 영상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갓범스의 실화와 영화 시리즈 군함도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영화 군함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역시나 섬 탈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실화와 영화 비교 영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탈출 부분이 진짜였는지부터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수백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시도된 대규모 탈출 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 군함도 생존자였던 최장섭 할아버지는 처절하고 치열한 이 대규모 탈출 장면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는데요. 실제 사료에 의하면 실상은 몇몇 조선인들의 개인적인 탈출 시도가 있었으나 거의 익사했다고 전해지며 그마저도 탈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은 몇 안 되는 장면들 중 하나였던 이 탈출신은 실제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국인들의 집단 무장봉기와 함께 일본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진행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최장섭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최장섭 할아버지는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놈 앞에서 어디라고 반발할 수 있겠냐고 말한 뒤 너무 과한 내용이었다며 당시 영화를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박무영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박무영이라는 캐릭터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지닌 광복군 소속 OSS 요원인데요. 전투에서 승리보다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야. 구미위원회 작은 관리자였는데 재작년에 일본 놈들한테 발각돼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거든.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OSS 훈련을 받던 중 독립운동 주요 인사를 구출하라는 임무를 받고 군함도에 잠입해 탄광 임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잠입 요원의 존재 역시 당시 군함도를 다룬 어떠한 역사 기록에도 없어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소장 대행을 하던 야마다는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군함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我々が 戦争で負けるのですか? 些細なことでも 我々に不利に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 記録された全ての資料を焼却しろ. 証人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ので. 실상 이런 계획은 없었고 패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석탄 채굴 작업을 강제로 시켰으며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이후에는 원폭 피해 지역 청소 작업까지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군함도에는 한국 임시정부 소속 거물급 인사가 이 섬에 잡혀있는 설정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섬의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로도 활동하며
탄광책과 처우 개선에 관한 협상까지 하며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표현되는데요. 이후 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선인들의 임금을 비밀리에 갈취하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앞서 언급한 OSS 소속 박무영은 바로 이 임무를 구하기 위해 군함도에 잠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서 탈출이나 파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조선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를 이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통제가 가능하죠. 멍청한 놈! 하지만 하시마 섬에 실제로 임시정부 소속 거물급 인사가 잡혀 있었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역시 실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마치 촛불 시위를 연상시키는 한국인들만의 집단 회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 역시 일본의 감시 없이 한국인들만 집단으로 모여 회의를 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역시 실화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마지막 부분에는 나가사키 핵폭격 장면도 연출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 또한 고증오류가 심한 장면으로 평가되는데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군함도 자체가 나가사키시 인근에 위치한다지만 육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극중에서 묘사되는 버섯구름은커녕 진동조차도 못 느낄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탈취한 배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하며 또한 영화에서 묘사되는 핵폭격을 시야에서 그대로 목격할 경우 실명의 위험과 함께 후폭풍과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극중 군함도 속 조선인들은 술과 담배를 피며 심지어는 노름까지 하는 것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어휴 왜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당시는 최악일 정도로 식량과 옷, 식수 배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며 만주콩 찌꺼기만 먹고 살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참고하면 영화 속 모습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극중 황정민이 차고 있는 데이저스트 롤렉스 시계는 창업 40주년을 기념하여 1945년 출시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극중 시간대에 맞지 않으며 영화 속 배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1945년 당시 하시마 섬에 끌려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군함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갓범스의 실화와 영화 시리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실화와 영화 시리즈 이외에 제가 업로드하는 여러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